제6호 태풍 카눈이 방향을 틀어서 수요일 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서 목요일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제주는 모레 오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의 진로 변동성이 워낙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성에서 바라본 제6호 태풍 카눈입니다. 중심에서는 초속 35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은 350km로 우리나라를 뒤덮을 정도로 넓습니다.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 동쪽 320km 해상에서 동쪽으로 시속 3km의 속도로 느리게 이동하다 또한번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올 전망입니다. 수요일 밤에는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진입하고 목요일 오전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세력은 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는 수요일 오전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영향은 8일 오전 남쪽 먼바다부터 영향권에 접어들겠고, 9일부터 제주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때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초속 25에서 35m. 태풍이 몰고 온 구름대의 영향으로 20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의 진로가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등 변동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를 관통해 서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도 나오는 등 수치 모델별 차이가 700km로 예상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세력도 보통 약해지는 것과 달리 남해상의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강한 강도를 유지하겠고 또 느린 이동 속도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